안녕하세요. 더페이플랜트의 레디쏘입니다. 오늘은 몬스테라 델리시오사와 보르시지아나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몬스테라 델리시오사와 보르시지아나는 같은 델리시오사 종에 들어가 있는 품종으로 보르시지아나가 델리시오사의 아종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종 안에 이제 변종 개념으로서 보르시지아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델리시오사는 보통 보르시지아나보다 훨씬 더큰 입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좀더 이제 누워서 자라는 형태의 줄기가 특징인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보르시지아나와 델리시오사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델리시오사 중에서도 보르시지아나처럼 잎이 작으면서 직립형으로 줄기가 자라는 경우들이 있고, 반대로 보르시지아나의 경우에도 델리시오사처럼 잎이 이제 옆으로 자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잎의 사이즈가 되게 커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히 보르시지아나와 델리시오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줄기의 형태는 이제 그 식물이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줄기의 형태만 가지고서 보르시지아나와 델리시오사를 구분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보르시지아나와 델리시오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잎맥에 있는 프릴 여부입니다. 잎맥이라는 거는 저 잎과 이제 줄기가 연결되는 이 부분, 요 부분에 프릴이라고 해서 이제 물결 무늬의 무늬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제 델리시오사와 보르시지아나를 구분해 주는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인데요. 사실 지금 보시는 이 델리시오사는 아직 잎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프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키우시는 이제 몬스테라들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프릴 여부를 가지고 델리시오사와 보르시지아나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구분하는 두 번째 방법이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줄기가 직립하느냐 혹은 옆으로 기느냐의 여부인데, 사실 보시면 이것도 이제 지금 델리시오사지만 위로 묶어서 키우면은 직립하듯이 충분히 자라고, 또 이제 마디가 좀 델리시오사라서 짧기도 하지만 햇빛을 못 보고 자란 델리시오사의 경우에는 이 마디의 길이도 상당히 길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르시지아나와 델리시오사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거죠. 또 차이점을 하나 보자면은 이제 델리시오사는 이본 줄기에서 잎매까지 이어지는 요 부분이 상당히 깁니다. 이본 줄기에서 잎매 부분, 이제 잎까지 이어지는 요 부분이, 이 줄기 부분이 상당히 길고, 보르시지아나는 상대적으로 요 길이가 짧죠. 요거는 이제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보르시지아나 알보죠. 알보는 대체로 다 보르시지아나 종이 많습니다. 물론 델리시오사 알보 종도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보르시지아나 알보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상대적으로 같은 잎 사이즈 대비 짧다라는 것.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구분의 그 주된 요인이 될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이제 채널이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분들이 거의 안 알려주시는 저만의 어떤 특별한 노하우를 한번 좀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델리시오사와 보르시지아나를 과연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프릴이 발달하지 않고 잎의 모양이 거의 구분이 어렵다고 하는 유묘 가까운 시절에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를 일단은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제 델리시오사와 보르시지아나의 차이는 사실 잎에 있습니다. 잎의 형태가 달라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자라나면서 보르시지아나도 그렇고 델리시오사도 그렇고 잎의 형태가 조금씩 변해가기 때문에 이제 그걸 구분하기가 힘든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몬스테라 델리시오사라고 부르는 종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델리시오사는요, 기본적으로 동그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잎이 동그랗거나 아니면 약간 타원형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르시지아나는요, 약간 이런 타원형 형태 혹은 하트 형태에 가깝습니다. 잎의 형태를 실제로 그려보면은 이제 델리시오사는 잎 줄기가 연결되는 부분이 요 가운데 쯤에 있어서 이런 형태로 잎이 발달을 합니다. 같은 하트 형태이지만 잎의 이제 줄기가 좀더 가운데 부분에 잎맥과 연결이 됩니다. 보르시지아는 상대적으로 이제 줄기가 와 닿는 부분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더 하트 모양에 가깝고 좀더 둥근 형태에 가까운 게 서로 간의 차이점이죠.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부분의 깊이입니다. 보르시지 하나는 상대적으로 이 비분의 길이가 짧습니다. 근데 델리시오사는 이 부분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죠. 그래서 제가 보통은 얘기하는데 엉덩이가 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엉덩이가 얕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가지고 유묘 때에도 잎의 형태를 보면은 델리시오사는 유묘 때 잎의 형태가 대체로 요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보르시지아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는 엉덩이가 있는 느낌이 있다면 여기 엉덩이가 없는 느낌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줄기가 만나는 부분의 차이를 보면 되는데 보통 델리시오사는 잎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꺾여요. 보르시지아나는 이 꺾이는 게좀 덜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델리시오사가 여기에 프릴이 잡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식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델리시오사죠. 델리시오사 요이포율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잎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제 구멍도 아직 중간에 형성이 되지 않고 찢어진 잎이 이제 약간 있는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 깊이가 상대적으로 깊습니다. 이잎 사이즈 대비 깊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같은 크기에 델리시오사 말고 보르시지아나 잎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요 잎과 이 잎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리시오사는 상대적으로 이제 엉덩이가 깊습니다. 같은 잎 사이즈에서. 근데 보르시지아나는 거의 엉덩이가 없죠, 보시면. 있긴 있는데 이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잎과 줄기가 만나는 부분이 위쪽에 있다라면은 이거는 좀더 가운데 쪽에 몰려 있죠. 이러한 현상은 델리시오사의 잎이 더 커질수록 더 커집니다. 이 쏠림 현상이 더 가운데로 이제 그 줄기가 만나는 부분이 이제 가운데로 오는 경향이 좀더 커져요. 그래서 잎이 더 커지면 상대적으로 요 줄기가 만나는 부분이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보르시지아나는 그 쏠림 현상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형태가 이거는 가운데에 줄기 만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그랄 수밖에 없고 요거는 이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느낌. 그래서 아래가 좀더 갸름하고 그래서 이제 타원형에 가까운 하트 형태에 가까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유묘꽃부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보르시지아나 알보의 경우에는 유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돌연변이 형태이기 때문에 씨앗에서 나오는 형태가 아니고 이제 돌연변이 형태의 개체들을 삽수로 내서 번식을 시키는 형태인데 요거는 이제 삽수가 나와서 아직 작은 형태이기 때문에 잎이 작죠. 요거를 이제 유묘라고 생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르시지아나 알보, 즉 보르시지아나 종이고 요건 일반 델리시오사입니다. 자, 같은 잎 사이즈를 좀 비교를 해보면 보시면 보르시지아나들은 거의 엉덩이가 없고 갸름한 형태를 띱니다. 요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여기 이제 엉덩이가 없고 그냥 이렇게 잎이 그대로 얄쌍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같은 잎 사이즈의 델리시오사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델리시오사의 잎은 좀더 통통하죠. 엉덩이가 곧 생길 것 같이 통통하고 좀더 커지면은 이제 요런 형태로 엉덩이가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즉 보르시지아나와 델리시오사는 사실 가장 큰 구분 여부는 프릴 여부, 그다음에 줄기의 형태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보르시지아나와 델리시오사를 오랫동안 관찰해 보신 분들은 이 잎의 형태만 가지고도 구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 잎에서 어느 정도의 엉덩이 깊이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델리시오사와 보르시지아나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프릴 여부, 줄기 여부를 가지고서 구분을 하셨다면 앞으로는 잎의 형태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몬스테라 델리시오사와 보르시지아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보아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